이렇게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준비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의 출발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현재의 모습과 되고 싶은 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 나, 갭 차이가 있겠죠.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PI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싶은 나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2조 가보겠습니다. 와! 오,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걸어다니는 기업 버스기입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걸어다니는 기업. 자,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 홍미정입니다. 아니, 이분 정말 반전 매력이네요. 되게 얌전하게 앉아 계셨는데, 와우, 매력적이에요. 퀸 다현입니다. 아, 역시. 멋있어요. 자, 네. 약간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마 느낌이실 텐데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방금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인상인데 이 세 가지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나는 나의 첫인상. 자, 1번, 2번, 3번. 네. 세모난 거 아니죠? 네, 자, 1번이 세보인다. 2번이 세보인다. 그럼 3번도 세보인다요? 비슷한데 어감이 다른데. 네. 똑부러지는. 오, 이해가 좀 됐어요. 그죠? 자, 지금 요걸 해보면요. 1번, 2번, 3번이 비슷하게 나오는 일만이는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3번으로 갭을 줄여가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필요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동영상으로 첫인상이 각인이 될까요? 사진으로 첫인상이 각인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사진이요. 사진으로 찰칵 찍은 어느 순간 내가 봤던 딱 그 모습. 그럼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짓고 있구나를 느낀대요. 그래서